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일라입니다. 세일라입니다. 이거 웃기십니까, 방송이?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진짜 자, 세일람 영상에서 최근에 브라질에서 건너온 보닉스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원래 카나우바를 직접 재배하고 직접 케미컬까지 생산하는 브랜드라고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카나우바 제품이 있으면서 약간 액체형만 국내에 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영상에서 아, 이거 하나만 써도 단독으로 써도 좋긴 좋다, 아니면 국내에 있는 고체가 쓰라 레이어링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다라고 하긴 했는데, 좀 많은 디테일러 분들이 고치악스, 그러니까 보닉스의 고치악스가 진짜 나와야 아, 그 두 개끼리 좀 조합을 해보고 싶고 진짜 그 브랜드의 맛을 제대로 알 텐데 고치악스가 없었단 말이죠. 드디어 일단 한국에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세일라에서 최초 리뷰를 해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옆에 있는 보닉스코리아 이사님이 진짜 수입을 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알람이랑 보닉스코리아랑 진짜 보닉스의 고치악스를 뭐 최초죠. 같이 리뷰하게 되는 것도 최초고 지금 국내에서 처음 들고 와서 처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님도 처음 이 제품을 사용해보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면서 정말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소개가 빠지긴 했는데 아참 소개는 안 되었구나. 지금 뭐 제품에 초점 맞춰져 있다고 제가 빨리 쓰고 싶거든.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닉스 코리아 손오노 이사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가 고치악스 솔직하게 세일람님들께 이제 평가를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들고 왔습니다. 오늘 만약에 평가가 안 좋으면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수입을 안 할 계획을 하고 저도 안 써보고 들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 아직도 인증 진행 중이긴 하나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빠꾸시키고서 그냥 안 보낸다고 한 안 보낸대. 빠이빠이. 출시를 안 한다고. 그래서 오늘은 차량 두 대를 섭외해서 두 대를 동시에 세차를 해보고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의 맛을 동시에 보실 수 있게끔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할 거는 드디어 블렌드 고치악스를 쓸 겁니다. 고치악스. 이름이 막 뭐라 영어 꼬부란 글씨가 써 있기는 한데 이거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치. 어떤 제품인지. 자, 이제 세일람 리뷰 다 보셔가지고 보니까 사셨으면 뭐 어떤 건지 좀 대충 아실 거예요, 그죠? 그쵸, 네. 예, 블렌드 라인은 이제 카나우바하고 SiO2가 잘 섞인 그런 왁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카나우바가 한 20% 정도 들어가 있고요. 오, 많이 들어가 있네. 그리고 SiO2도 한 20% 들어가 있습니다, 블렌드는. 그리고 블랙 에디션은 이제 착색제가 한 5%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 까만 차량에는 색감을 더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 왁스라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이 색깔이 전에 기억했던 블렌드 블랙 에디션에서 사용했던 색깔이랑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지우개 똥들이 많을까요? 그게요. 이거 봐요. 카나다 왁스가 원래 함량이 높아지면 그 깨진 현상이 또 발생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예. 바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플 이걸 봐봐. 보세요. 이렇게 보여주셨나요? 잡았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묻혀주면 이렇게 색감이 또 나와요. 저 붙어서 확 진해지네. 진짜 색감 진짜 신기하다. 반만 다 해볼까요? 보여주죠. 예. 이게 보셔야 되니까 향은 이게 딱 그 카나우바 향이 나긴 하네. 인공적인 그 그러네요. 향을 안 넣습니다. 딱 반만 작업을 좀 되게 하면 되겠네요. 저희 반만 하고 빠질 겁니다. 한번 더 하셔야죠. 아, 예? 어떻게 발림성은 괜찮으신가요? 좋은데요? 네,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가요? 그리고 진짜? 이 제품은 그 카나우바 중에서도 T1 등급, 제일 높은 등급의 카나우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T1 등급? T1, 네. T1 등급이 들어가 있어서 카나우바 함량도 중요하지만 등급도 중요하거든요. 등급이 중요하죠. 예, 그런 등급. 뭐 순금도 있고 뭐 14K도 있듯이 등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고 또 보시면은 또 재밌을 겁니다. 기대하시는 평가 기준이 되겠죠. 발리는 거는 진짜 잘 발립니다. 양을 많이 발라도 잘 발리고 적게 발라도 잘 발리고 그냥 쭉쭉 펴발려집니다. 여기 한 번 바르고 본넷은 한 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나와. 그리고 이거는 발라놓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버팅하시면 되거든요. 10분이요? 예, 10분 정도 하시는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한 5분 정도 쓰면 되고 겨울에는 좀 더 길게 가셔도 되고 그거는 버핑 타이밍은 쓰시면서 좀 본인 개인의 취향에 맞게 좀 하시면 됩니다. 타이밍을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10분 정도로 권장을 합니다. 아무튼 발로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10분 정도면 10분이나 기다려야 돼? 그럼 다른 데를 바르고 있죠. 이사님도 처음 써보신 거예요? 예, 저도 처음 써보는데 웃기는 상황이지만 저도 처음 써보고 가져왔습니다. 네.
원래는 써먹어죠. 예. 그만큼 사연남님들 제가 믿는 겁니다. 이렇게 부담을 주시네. 갑자기 말씀 잘해서 저한테 던지기 하신다고요? 아유, 그런 게 아니고. 떠넘기기 하시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솔직하게 하시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고체와스는 저희가 좀 취급을 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고체와스 경험도 제가 별로 없어서. 발림이 좋죠. 예, 발림 아주 좋습니다. 예. 할게 커버라고. 이 정도면은 한 개로 1년에 거뜬히 쓰시겠는데요? 못 쓸 것 같은데요? 아, 쓰십니다. 못 써요. 왜냐면 쓰십니다. 지금 그거 단 거 보세요, 벌써. 아, 맞네. 엄청 많이 달았어요, 잠깐. 9개월 달려 달았다니까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세 달에 한 번 작업하는 걸로. 1년까지 못 합니다. 이거. 저처럼 일주일에 세차 12번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다 써요. 누가 고치아스를 매달 합니까, 이걸? 세차를 일주일에 12번이나 해? 근데 진짜 한 6개월 정도는 충분히 쓸 것 같아요. 1년까지는. 네. 이 지속력이 얼마나 남을까? 지속력은 스라이트가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블렌드는 한 7개월 정도 얘기합니다. 7개월이요? 네. 오~ 근데 이게 네. 그냥 발라놓고 관리 안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네. 관리하시면서 그리고 스프레이 왁스로 또 한 번씩 좀 해주시면 7개월 간다고 얘기하면. 아, 관리를 해줬을 때 7개월이라는 거죠? 이게 저 구두약 같지? 구두약 같은 느낌? 떡 칠을 해도 펴발림이 끊김이 없이 가요. 지금 여기도 제가 진짜 엄청 많이 찍어놓고서 작업 이렇게 쭉 피는 거거든요? 핀다기보다 그냥 떡이지면서 가는데도 그냥 쭉 펴발려져요. 그리고 이게 한 이쯤 발렸으면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슥슥 지나가도 쭉쭉 발려요. 근데 이 고체왁스는 가격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 하면 좋을까요? 한 뭐 3,000원, 4,000원 정도. 예? 속 시원하게 한 7,000원 하시죠? 예? 홀슨 좀 그렇고 딱 8,000원. 8,000원, 아니, 8,000원. 기본 등급 제일 높은 등급 카노바 들었다. 부가세 포함 8,000원. 와, 지렸다. 맞죠? 부가세 포함 산다. 구두약보다 싸면 어떻게 팔아요, 저희가. 세알람에서는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알람 쇼핑몰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장난이고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원가를 최대한 낮게 잡아가지고 지금 한 4만원 중반대 가격 출시될 예정 하고 있습니다. 예, 4만원 중반대. 아직까지는 지금 느껴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네요. 지금 왁스가 지나간 자리하고 안 발린 자리하고 지금 바르면서 이게 슬립감이 다른 게 바로 느껴집니다. 당연히 뭐 그렇겠지만 그죠? 걷어내볼까요? 걷어내볼게요. 바로 한 10분 정도 지났으니까. 아까 뭐? 잘 걷어내셨다. 오. 막 걸리는 그런 느낌은 없네요, 이게. 잔사가 남는 건 어떠신가요? 안 남는 것 같아요. 잔사 많이 안 남습니까? 네, 거의 스치면 버핑 수준인데요? 작업성 쉽네. 여기 덜 닦겠습니다, 여기. 여기! 아, 네. 됐나요? 예, 네, 됐습니다. 타월에서 느껴지는 슬립감이 진짜 와 별로 안 느껴집니다. 아, 그렇네요. 아, 그죠? 타월에서 많이 안 느껴지죠. 이게 경화되고 나면은 또 슬립감이 더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네. 예, 좀 경화되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느껴보시죠. 이게 지금 저희가 쓰는 타월이 털이 없는 타월이잖아요. 그죠? 없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지 않나요? 있는 거 좀 안 쓰긴 했지만은 그죠? 예, 있는 것도 써봐야 되는데 아직도 근데 해외에서는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 예, 선호하시더라고. 그때 저쪽에 이제 해외 디테일러 분들은요. 오. 야, 근데 광도가 진짜 많이 올려준다. 조명이 지금 어두운데도 이게 좀 티가 많이 나네요. 네. 진짜 시커멓다. 근데 작업은 진짜 쉽네요, 이거. 작업성은 확정입니다. 예, 아, 다행이네요. 누구나 써도? 수입해도 되겠습니까? 얘는 하셔야죠. 아, 해야 돼요? 일단 블랙 에디션은 빠지면 안 됩니다. 아, 거의 필수죠.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블랙이 좀 들어야 됩니다. 원래 블렌드는 좀 이제 색감 위주였다면 얘는 약간 글로시한 느낌이 좀 강하네요. 정확히 보시네요. 감사합니다. 완벽하시네요. 그래도 제가 찾아옵니다 또. 잘 야, 근데 이거 햇빛에 내놓고 싶다 벌써. 진짜 짱이다. 지금 맨손이잖아. 슬립감 손으로 만져봤을 때 슬립감은 어때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진짜. 진짜 한 고체학스로 따지면은 한 6점 줄 수 있죠. 아, 10점 만점에 6점. 막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아, 그지? 근데 블렌드도 그렇잖아요. 맞아. 진짜 블렌드 블랙 에디션 스프레이 타입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광도랑 뭐 이런 데 초점, 색감에 좀 초점 맞추고, 뭔가 슬릭함에는 초점 막 그 좀 안 맞추는 느낌? 블렌드는 SR2가 들어갔으니까, 예, 내구성, 유지력 네네. 위주고, 이제 네이티브는 광도하고 슬릭감이 높아가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처럼 네. 세차할 때마다 고체압수 먹이시는 분들은 네이티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저 블렌드 타입이라. 게다가 또 차가 검정색이니까 그 블랙 에디션 환장해요. 블랙 에디션 진짜 많이 발랐어요. 네이티브도 블랙 에디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예.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블렌드 에디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흰 차에다 사용할 겁니다. 네이티브를 사용할 거죠. 네이티브.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제가 검정색 타다 보니까는 흰 차에 대해서 이 보닉스 브랜드에 대해 설명을 좀 못 드렸었는데 오늘은 흰 차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광도가 미쳤어 이거. 확실히 카나오바네. 그래 맞다니까. 최근에 제 차가 계속 그 날강틱한 영상만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역시 검정 차는 이렇게 진해야지 좀 제맛이라는 거 확실히 또 오늘 또 느낍니다. 이쪽까지 작업을 해보고 살짝 시간을 좀 줬다가 이 위에 블랙, 블랙 에디션 스프레이 타입을 또 올려줄 겁니다. 그때는 광도가 좀 어떤지 또 한번 볼게요. 비집스팅도 그때 확인을 좀 해보고. 나가서 반반까지 작업을 다 해놨고 이 상태로 좀 내버려 둔 다음에 한 번 더 블랙 에디션 레이어링을 할 겁니다. 그 보닉스가 추구하는 방법대로 레이어링을 좀 해볼게요. 흰 차로 넘어갑시다. 다음 제품을 사용해볼게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거 또 간단하게? 네. 자, 요건 네이티브 왁스고요. 네이티브 왁스는 이제 카나우바만 SRF 빼고 카나우바만 한 50% 정도 들어가 있어요. 50%? 네. 상당히 많죠? 네. 와, 50%는 국내에서 50% 넘는 거 몇 억 텐데? 그렇지. T1 등급에 50%. 네, T1 등급 50%입니다. 아, 이거 가격은 좀 뭐죠? 가격은 얼마? 진짜 잘 겁니다. 4만원 한 중반대. 아직 가격은 미정이긴 합니다. 근데 케이스가 네. 굉장히 이쁩니다, 일단. 약통 같기도 하고, 이게 옛날 할머니들 연고통 같기도 하고. 립밤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것도 100g, 90g 똑같죠? 네, 맞습니다. 용량은 블렌드하고 똑같습니다. 오, 생각해보세요. 네이티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 네. 보니스 사중에서 네이티브랑 블렌드랑 블렌드를 전에는 골랐었거든요. 얘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고체압수 감속이 전에 리뷰할 때도 제가 네. 네이티브 스프레이는 아, 단독으로 사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를 내리긴 했었어요. 고체압수랑 같이 레이어를 하면은 괜찮을 거다. 좋겠지만 근데 당시에는 이게 안 들어왔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쳐다도 보고 안 쓰고 있었거든요. 오늘 다시 써보게 되네요. 근데 요거는 이제 블렌드하고 다르게 떠지는 게 살짝 좀 덜 떠지네요. 살짝 딱딱하죠? 살짝 그러네요. 그렇죠. 블렌드는 뭔가 쭉쭉 잘 펴발라지는 느낌이었으면 그렇죠. 네이티브는 살짝씩 좀 틱틱 걸리는 느낌? 그런가요? 예. 얘를 좀 뎁힐까? 많이 발라보고.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안 발린다는 건 아닌데 네.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발림성은 괜찮은데요? 발림성은 쭉쭉 잘 발려요. 예. 네이티브 고체 왁스의 장점은 뭔가요? 네이티브는 일단은 광에 중점을 뒀다 보시면 돼요. 카나바만의 이런 카나바 감성의 광. 어두운 차에다가 내구성 위주로 접근한다면 블랙 쪽이 맞고 여기는 약간 감성 영역이네요. 그렇죠. 감성이고 감성 영역이 좀 더 크네요. 세차를 자주 하시면은 오히려 이게 맞을 수도 있죠. 이 제품의 지속 기간은 얼마큼 되나요? 네이티브 제품은요 4개월 얘기하고 있습니다. 4개월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리를 했을 때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카나바 자체가 원래 SR2보다는 원래 기속력이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 소비자분들이 사용하시고 우리나라 환경에서 그것보다 더 짧지 않겠나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미세먼지도 그렇고 산성비도 44초 내리고 그다음 뭐 봄이면 봄 꽃가루 그다음에 가을에는 가을 낙엽이랑 뭐 미세먼지 황사도 겨울 있지.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에 맞는 왁스가 더 어렵지 않을까? 뭐 모르겠네요. 브라질 안 가봐서 그 날씨 어때? 뭐 선선하고 좋아 나 지랄하네. 얘도 작업하고서 한 10분 뒤에 걷어주면 되나요? 네 1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도 10분? 이것도 작업성은 그리 나쁘진 것 같진 않습니다. 진짜 작업성은 네. 지금 한 10분 15분 지난 것 같거든요? 네 15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럼 다 닦아볼게요.
브랜드 서비스라고 그런가? 얘도 걸리는데 얘는? 어떠한가요? 안 그런가요? 털긴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어, 그래요? 아, 얇은 제품 걸리니까. 아, 그러네. 털긴 게 낫네요. 그러네. 털긴 것 같으실까요, 여러분? 확실히 뻑뻑합니다. 이게 털 없는 걸로 하면은 걷어낼 때 조금씩 남겨두고 가고 털 있는 게 깔끔하게 걷어주는 거예요. 네이티브는 털 있는 터울링? 참 신기하지 않아요? 고착스 분명 같은 브랜드 건데도 이렇게 다르다는데? 그래서 고착스 평가할 때도 털 있는 거랑 없는 거 차이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뭐 뻑뻑한 건데 털 있는 거 잘 묻어서 아 털 날림이 좀 타월 안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타월 선택이 잘못됐는데 아 왁스가 안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제품마다. 그럼 제가 좀 더 공부해볼게요. 왜 다른지. 얘는 일단 타월질을 할 때부터 슬립감이 느껴지네요. 타월기로 느껴진다니까 슬립감이? 근데 광은 확실히 이런 걸로 하는 게 맞는데 네. 슬립감이 제조사에서 얘기한 거하고는 좀 다르긴 하네요. 지금 이 차에서는. 이걸 지금 마이 같이 연달아 발라볼까요? 여기서? 그럴까요? 바로 레이어링 해볼까요? 바로 해보죠. 무라스를 바로? 네이티브. 한번 써봤는데 네이티브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내년 모기를 여기다 갖다 바르나 싶을 거 아니에요? 아, 네이티브는요, 이제, 고체압스에 이제 스프레이 왁스로 나온 건데, 유지 관리할 때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카나오바만 들어가 있고요. SIO2는 안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조사에서는 슬립감하고 이것도 광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네이티브 아. 라인은 전체적으로 광하고 슬립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광하고 슬립감 위주로? 예, 광이랑 슬립감 위주. 와, 이건 언제 맡아도 향기가 예술이네요, 예술이요. 퍼져 냄새가 이 달콤한 아... 향이. 그런데 스프레이 같이 한쪽이 광이 또 확 살아요. 한쪽이 좀 광이 살아요. 네. 이쪽은 그냥 바르자마자 느껴져요. 네. 만약에 이쪽도? 아 근데 이거 두 개의 조합 결과물이 되게 좋구나. 아 이거 이게 지금 그러네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동차 고장난이 안 좋은 것도 알겠거든요. 네이티브를 단독으로 썼을 때 조금 아쉬운데 네이티브 스프레이를 써도 단독으로 써도 조금 아쉬워요. 근데 두 개를 썼을 때 굉장히 좋아요. 바로 일어나지? 오, 우리 진짜 바르자마자 강도가 확 타네. 이거 두 개 조합이 장난 아닌 것 같아. 바르자마자 되나? 근데 이게 흰차라 그런가 왼룩보다는 아크릴룩처럼 보이는 아, 이게? 네. 야, 너 진짜 여태가 뭐 했니, 이거? 이거 볼 줄도 모르고, 진짜. 고등학교 안 나왔어? 고등학교 안 나왔어. 야, 그거는 좀 심하지 않냐? 아, 고등학교에서 안 배우나요? 신차랑 좀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응. 진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신차랑. 오래되긴 오래됐고, 고장면도 안 좋은 게 많은데. 이 정도 살려줬으면 진짜 신차나 이런 데서는 뭐, 많은 것도 살려줄 것 같아요. 관리가 되어 있는 차들에 사용했을 때는 진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안에서 LED 출구선으로 이게 햇빛으로 나가면 또 얘기가 또 다르거든요? 자연광과는 또 다르지. 많이 좋아졌어 진짜? 응. 엄청 반짝반짝. 반짝반짝 해요 진짜. 네, 여기가 그나마 좀 경화가 됐으니까. 아 그러네 이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맞아, 경화가 되니까 좀 낫죠. 아 네이티브 맞네. 에, 경화가 좀 돼야 돼. 에. 브랜드는 진짜 좋아요 이거. 써보시는 분들 중에 호불호 안 갈릴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빠 이거 발라보자. 레이어링 하면 더 좋아질 거 아니야. 스프레이 여기 있네. 많이 뿌려볼게요.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도 진짜 한 세네 번 정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차량에 많이 발라줬었는데 다른 사람 차에 발라도 스월이나 이런 걸 정말 잘 달아줍니다. 그래서 전에 리뷰할 때도 저 이거 글레이즈 없이 이것만 써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더 진해진 것 같아. 블랙이야. 찌터지면서 불빛이 비치는 게 더 쨍하게 느껴져요, 뭔가. 아까 카메라로 저 앞에서는 그런 거 같네 했잖아요. 야. 바르면 바로 알아요, 바르면. 아, 얘는 바르면 진짜 느껴져요, 바로. 오, 이렇게. 옆면에 티가 확 난다, 진짜. 진짜 짱이다. 근데 저 블렌드 누락수가 진짜 명품이네요. 저거 진짜 잘 나왔다니까. 진짜 잘 나왔어요. 많이 뿌려도. 프리즈 트리거긴 하지만 툭 풀어도 아 진짜 바르면 바르면 느껴진다 그지? 딱 보이지? 아 네네 카메라로 보여요. 색감도 확 또 달라져요. 이거 진짜 물건이긴 하다. 깜짝 놀라신 분들이 이게
검정, 그 다음에 또 어떤 차이죠? 좀 어두운 계열. 어두운 게 파란색? 예, 회색도 되죠. 회색도 안 나와죠. 예. 남색 이런 거. 파란색, 남색, 예, 그렇죠. 와, 근데 진짜 이 세차, 아, 진짜 쇼카같이 나오네, 약간? 쇼카? 간접 광고? 간접 광고? 아, 제가 말하면 또 그렇게 되네. 아, 말고 그냥 진짜 그 전시회장에서 놀 수 있는 진짜 그 정도 감이 올라와 주는 것 같아요. 아, 원래 제조사에서는 네이티브가 이제 쇼카용 이제 왔어라고 얘기했는데. 와, 진짜요? 네, 다르게 말씀하신 평가가. 반대로 말씀하시네요. 뭐 느껴지는 게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느낌이니까요. 지금 네. 카메라로 봤을 때도 느낌 엄청나지 않나요? 네. 제가 봤을 때도 확실히 좀 더 쇼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니, 네이티브를 나중에 흰 차에 한번 발라봐야 되겠어요. 아니, 흰 차래, 흰 차래. 검정색 차에. 검정색 차에. 확실히 검은색 차가 광이 잘 느껴집니다, 근데. 근데, 아, 그것도 그런데요. 저는 이 그냥 블렌드 자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빠진 것 같아요. 블렌드예요. 일단 색감 올려주는 게. 미쳤어요. 진짜. 아니, 펄 살아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 제 생각에는 블렌드가 더 자극적으로 와주는 것 같아요. 네이티브는 은은하게 와주면은. 얘는 그냥 밀어붙이네요. 아, 근데 저희 쇼핑몰 구매하시는 분 봐도 네이티브 네. 쓰시는 분들은 네이티브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역시 보는 분들마다 다 다르시네요, 느낌이. 이거 고치학수 짚고 스프레이 타입도 쉬워가지고 혼자 하셔도 충분히 좀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다 작업하실 것 같아요. 옆에 네이티브로 넘어가서 무술 한번 싸우고 또 비딩 시팅 퍼포먼스가 더 좋으면은 그걸 또 안 볼 수가 없지. 아. 넘어가실까요? 가시죠. 네. 고고고. 올라온다, 많이 또. 올라왔나요? 진짜 많이 올라온다. 아, 또 올라왔네. 많이 올라오네요, 또. 아, 이게 슬립감은 사실 이같네. 그러니까 슬립감은 다르네. 이게 더 좋다니까? 확실히 이게 경화가 돼야지 잘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다르다. 네, 굳어한 왁스가 좀 말라야지 되는 것 같아요. 아, 확실히 한수입니다, 진짜. 퍼포먼스가 마프라 코팅제들보다 좋네요. 조금. 근데 진짜 비딩 시팅은 진짜 좋습니다. 시팅력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 뭔가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경화 시간도 그렇고 솔직히 이게 두 번째 번 레이어링 안 하고 처음 작업했잖아요. 이 정도면 진짜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 표현이 맞아. 한국인이 좋아하는 비딩 시팅이야. 되게 빠르게 흘러 내려버리잖아. 얘도 아까 막 내려갈 때 물꼬리가 안 남지 않았었나? 아니 길긴 한데 이게 막 남기면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야, 근데 옆에 비딩도 잘 살아야 돼. 약간 이슬비 내리는 느낌 같기도 하고 또 옆 면들이 비딩 모양들이 다 있어. 그리고 잘 달라붙어 있고. 그렇네요. 잘 붙어 있고 잘 떨어져 있고. 옆에 블랙 에디션 가볼까요? 전 이게 진짜 더 한술 못 같을까요? 시티 퍼포먼스도 그렇고 도장면 때문에 그런가? 대표님은 너무 블랙 에디션만 편히 하셔.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네이티브보다 비딩이 더 작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초반 스타일, 초반 스타일보다 더 나게 나오고 시팅도 옆면도 네이티브보다 얘가 좀 더 잘 튕겨내주는 것 같아요. 진짜 구슬알 딱 개구리알만 턱 떨어져 주는 느낌? 아무래도 네이티브는 카다오바만 들어가 있고 얘는 카나오바랑 SIO 들어가 있으니까. 아, 근데 고치학스랑 같이 작업하니까 난 느낌이 너무 좋네. 요즘 국내에서 나오는 고치학스 비싸잖아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좀 비싸고. 얼마 정도 하니까? 요즘 이제 최근 유행했던 뭐 파이어볼 같은 경우 8만원, 아니면 아. 세트 뭐 16만원, 12, 뭐 몇, 이러니까 16만원 하니까. 근데 이 두 개 조합을 같이 했을 때 일단 5만원 선? 아마 왁스랑 뭐 어플 다 산다 해도 한 6만원 미만이지 않을까. 6만원 선 되겠네요, 대충. 그쵸? 예. 확실히 장들이 만들어서 이게 가격이 이렇게까지 나오나? 일단 재료들을 되게 좀 고급으로만 만든 그런 우리가 느낌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리고 카나오바 진행 50% 넘는다, 티원 등급이다 하는 브랜드들. 그런 브랜드들 진짜 가격 여러분들 잘 보면 진짜 엄청 사악한 가격 나옵니다. 그치, 좀 뭐 느닷없는 뭔데 저거는 저렇게 막 이런 느낌인데 솔직히 가격 대비 따지고 T1 등급에다가 50% 그다음 SIO2 이런 내용들만 주제들만 좀 다 집어넣어서 보다 보면은 수입 안 할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리고 이사님도 네. 오늘 이 제품들을 처음 사용해보는 거기 때문에 진짜 느끼신 점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어떠셨나요? 느끼죠? 제가 같이 써봤지만 제가 좀 말을 아끼고 싶었지만 제가 써봤는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고치학스 나름대로의 또 매력도 있고 일단은 고치학스는 작업성이 제일 또 중요한
또 이제 요소 아니겠습니까? 네. 작업성이 중요하죠. 괜찮았고, 그리고 스프레이하고 조합했을 때 광도 더 살아나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제조사에서 그냥 일부러 고체하스 쓰고 스프레이 쓰러 한 건 아니구나. 네, 맞아요. 이유가 있구나. 예, 그 이유가 확실히 보였으니까 맞아요. 네. 오히려 더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국내에서 너무 이제 뭐 셀프 이름화 코팅제 아니면 그래핀 코팅제 이런 데 초점 맞춰줘서 지속력도 길고 우리 거는 비딩도 이쁘고 그냥 약간 이런 데에 좀 초점이 맞춰서 감성적인 영역을 떠나서 소비자가 좋아하는 건 이거야 이 상태로 좀 시장이 많이 왔던 것 같은데 근데 카나우바 이제 세차 막 즐기시는 분들이 가을이잖아요 또 이제 그쵸. 그러니까 카나우바가 뭐야 했을 때 저는 이 브랜드를 먼저 타보고 가는 것도 낫겠다라는 생각해요. 안 그러면 없어 카나우바 브랜드가 많이 전문적인 카나우바 브랜드에 가격도 좀 적당히 맞춰져 있고 작업성 쉽고 그런 브랜드들이 진짜 국내에 생각해보세요 많이 없어요. 게다가 카나우바도 등급이 제일 높은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지금 두 가지 아 총 네 가지를 썼네요.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고체학스 두 개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제품 두 개를 사용했는데 이번에 지금 들어올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 왁스를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사용했던 이 두 제품 말고 나머지 세 가지 고체학스가 또 있는데 정말 간단하게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네이티브 왁스에 그냥 일반 네이티브, 블랙 에디션 네이티브가 있고요. 그리고 블렌드에 일반 블렌드 고체 왁스 그리고 블랙 에디션 블렌드가 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 하이브리드는 가성비가 좋은 네. 카나우바 왁스인데 요건 T3 등급의 카나우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등급이 좀 낮아졌네요. 네, 낮죠. 그래서 대신 카나우바 55% 들어가 있고요. 55% T3 그리고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가성비로 입문하시기에 저렴하게 카나우바 고체왁스에 입문하시기에 얼마 추천하시고요. 요거는 한 3만 원대 됩니다. 근데 솔직히 그럼 저거 쓸 필요가 있나요? 써보시면은 요것도 나쁘지 않다는 편이 있어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지금 새알람에 유튜브 찍는 게 처음이지만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다른 분들께도 평가를 했거든요. 예, 비공식적으로 요것도 괜찮다는 편이 있었습니다. 가성비로 쓰기에는. 이거 말고도 이제 액체형으로 된 뭐 습지 코팅제도 들어오고 또 뭐 들어오나요? 타이어 코팅제도 들어온 것 같고 세정제 위주도 지금 계속 인증받고 수입 계획 중이고요. 카샴푸도 이미 들어왔고요. 그리고 타이어 코팅제 두 종류도 있고 레이어링하는 왁스나 아니면 코팅제들은 스프레이 왁스는 이제 습지 코팅제도 또 들어오고요. 아, 여러분들이 이제 막 프라 라인에 있는 베네피셜 같은 습지 코팅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닉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개인적으로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일단은 가격대가 너무 접근하기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카나우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가격으로도 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워낙 비싼 거 썼던 분들은요. 카나우바 등급이 높은데 가격이 왜 이렇게 싸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그러니까, 많을 것 같아. 그만큼 가성비로 잘 나왔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좀 왁스 바르는 때 좀 뭔가 즐거움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좀 들어간 것 같고 저는 올가을은 일단은 얘로 먼저 시작을 해볼 것 같기는 합니다. 주고가시죠? 당연하지. 선물로 딱 당연히 주시는 거지. 드릴게요. 가을 해주시죠. 이거. 저희가 지금 좋은 평가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최대한 출시를 좀 빨리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인증 단계에 있어서
오늘 만약에 인증받고 있었어. 오늘 이제 평가가 안 좋았으면 저희도 수입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이 저희가 촬영하는 게 지금 10월 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인증도 아니면은 빨라도 11월 말, 12월 초가 되지 않습니까? 와, 오래 걸리네요. 와, 이거 밀당하네. 올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브라질이 너무 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보닉스 브랜드가 빨리 한국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즐거움을 많은 분들이 같이 나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도 안 써봤던 코치악스를 들고 새 알람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새 알람 두 분께서 너무 솔직하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확신했습니다. 보닉스 코치악스 성공할 수 있겠구나.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새 알람 분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할 일은 빠르게 이 제품들을 가지고 오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차용품이 항상 여러분들이 리뷰를 보실 때 즐거움을 많이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세차용품 리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